네,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드디어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가 30명을 돌파했습니다. 와, 브라보.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7번째 동영상을 올렸나? 그때 이제 한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구독자가 딱 2명이 됐거든요. 근데 그런 거 감안하면 확실히 좀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30명의 구독자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거든요. 뭐 저는 이제 아직까지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한테 굳이 제가 유튜브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.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요즘은 뭐 하고 지내요? 아, 내가 요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야, 어떤 건데? 물어보잖아요. 이제 그러면 유튜브. 그러면 이제 야, 나도 좀 알려줘. 이런 경로를 통해 갖고 이제 제 유튜브를 구독한 사람이 딱 3명이 있거든요. 지금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제 동생 기린이고요. 기린이라고 해서 되게 저 동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동생이라기엔 너무 커. 애가 키가 1m 90이 돼가지고 이제 얘는 내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었는데 그때도 나한테 맨날 욕먹었거든. 야, 이 병신 새끼래. 뭐 죄송합니다 이랬던 애인데 걔 아직도 이제 만나고 있어요. 희한하게. 아직도 이제 가면 야, 이 병신 새끼래. 뭐 형님 약간 이런 말투가 이런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허허허 형님 생각보다 편집도 잘하고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 걔는. 근데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내 친구거든. 이게 똑같은 아웃풋을 보고도 사람마다 이게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. 내 친구는 그걸 보더니 뭐라더니 야, 이 병신 새끼야, 인트로가 그게 뭐냐고 이런 거야. 그래서 야, 인트로가 왜? 이러니까 야, 인트로를 보면 적어도 네가 뭐 하는 새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봐도 알 수가 없다고. 그래서 그래? 야,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? 그러면 그냥 이런저런 얘기.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. 막 그런 이제 막 이제 독설을 퍼부. 그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 대 그리고 친구끼리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특히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기린이도 똑같이 그걸 느꼈을 수도 있어. 다만 이제 내가 형이니까 허허허 형님 되게 병신 같아요 라고 말을 못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그렇더라고요. 야, 너 그럼 병신 같은 여행 이야기 하지 말라고. 왜? 이러니까 야, 너 그거 내가 네 동영상 거의 다 봤는데 야, 조회수 씨발 좆도 안 난 거 20명 30명 나면 그 얘기 뭐 하러 하냐고. 사람들 좀 많이 보는 그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. 일단 사람을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.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동영상 보면 보통 20, 30도 안 나오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될 거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나?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야, 너 영화 좋아하잖아. 영화 얘기를 해봐. 사람들 영화 많이 본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해보게 된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영화 얘기를 해도 뭐가 문제냐. 첫 번째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싶은 거죠. 뭐 내가 느꼈던 뭐 인생의 최고 영화. 뭐 저는 사실 제 인생 최고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거든요. 그리고 뭐 국내 영화만 하나 꼽자면 국내 영화 중에서는 전 타짜 최고로 생각을 해요. 사실 타짜 1. 물론 타짜 2도 되게 좋았죠. 신세경이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아. 난 뒤태가 이뻐. 그게 기억에 남는데.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좋았던 영화에 대해서 이게 딱히 얘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그 반대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이게 왜라도 얘기할 거리가 많다고 해야 될까? 내가 요 근래 와서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던 영화,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사실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별 게 없어. 첫 번째, 야, 루스 형제 짱짱맨이다. 야, 어떻게 그 많은 히어로들을 이렇게 한 영화에 나와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을까? 마지막 타노스의 이것까지, 딱 이것까지도 너무 멋있잖아. 그런데 요거 말고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지. 야, 그럼 내가 요걸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족같은 영화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건 좀 할 말이 많더라고. 왜 족같았네 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족같았던 영화 독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근데 뭐 독전이란 영화가 이렇게 뭐 그렇게 족같았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족같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인양자양이 볼만했는데 보고 나서 좀 약간 엔딩 크레딧으로도 좀 짜증이 났다고 해야 될까?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친구 집에서 봤거든요. 제 친구 중에 황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저랑 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동창인데 30대 중반인 황과장과 30대 중반인 내가 둘이 같이 술 먹을 때가 제일 많아요. 저랑 걔 제일 자주 본 친구 중에 하나예요. 그 친구가.
그러면 술 먹으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하냐면, 뭐 남자, 늙은 남자 둘이 만나면, 뭐 이렇게 여자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. 그건 20대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고, 요새는 이제 문화, 예술, 정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, 그 친구랑. 다행히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주변 사람 중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뭐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얘기를 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,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내가 뭔가 이제 뭐 정치나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. 사실 정치 얘기는 해봤자 노답이고.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좀 뭔가 좀 맞았던 거죠. 둘 다 이제 문화, 예술, 정치 다양하게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그 얘기를 맘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유일한 친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 독전을 존나 욕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러더니 나보고 야 너 독전 봤냐 이러더라고. 나 독전 안 봤지. 저는 그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영화를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새는 세상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뭐 굳이 이게 외부 저장 매체가 없어도 그 인피니티 이런 걸 샀더라고. 12,000원인가? 사니까 그걸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더라고. 그래서 인피니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독전도 있길래 독전도 이제 봤지 이제.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적나라하게 욕을 했던 이유가 저도 약간 이게 이해는 되더라고요. 근데 다만 놀랐던 건 그 영화 평점이 너무 높아. 네이버에서 8점대 중반이나 잘 안 나오거든요. 8점대 중반에.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?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이제 쉣인데 싶은데 이제 이게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 김주혁 씨의 마지막 유작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점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영화 자체에 대해서 평점을 얘기하자면 이게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든 게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가 일단 감독이 개새끼예요, 일단. 난 이혜영이란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볼게요.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. 오징어랑 버터가 있어. 그럼 버터구이 오징어 되잖아. 이건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누가 요리를 해도. 그리고 마찬가지로 닭이 있어. 그리고 닭 기름이 있어. 닭이랑 기름을 튀겨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여러분이 해도. 그러니까 독전에 나온 캐스팅은 약간 이 정도 급인데 근데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는 거야. 그나마 이 영화를 캐리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인데 첫 번째 뭐 조진웅의 연기력은 기복이 없잖아요. 그 사람은 기복이 없었고 두 번째 이제 김주혁의 연기가 진짜 포텐 터졌죠. 그 약쟁이 연기 진아림이었나? 그 약쟁이 연기가 난 너무 와 너무 인상이 강해가지고 저는 그 영화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김주혁의 연기를 볼 수가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. 사실 저는 김주혁이란 배우에 대해서 높게도 평가도 하고 낮게도 평가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연예인 2세 배우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아버지 좀 후광이나 좀 받아서 연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연기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인양준양 하는 배우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김주혁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서 딱 봤던 게 한 개밖에 안 봤는데 그게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옛날에 손예진이랑 나왔던 거예요. 손예진이 시향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봤던 연기력은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손예진도 소스했어요. 연기력이 지금처럼 잘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. 그런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주혁이 이제 텔레비에서 나온 역할을 보면 약간 좀 일관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. 약간 이제 지고지순한 그런 남자들 조용하고 그런 역할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연기를 못 본 건데 이제 그 반대 180도 연기로 나온 거죠. 마약 뽕쟁이로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이게 그 아마 독점 본 사람들 중에서 보면 기억에 남는 거 이거밖에 없을 거고 나도 지금 봐도 이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. 뭐 조진웅도 연기가 괜찮겠는데 근데 이게 조진웅은 좀 뭔가 몰입되기가 힘들었던 게 이게 딱 각본이 진짜 뭔가 좀 씹쓰레기예요.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?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. 각본도 그렇고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한 사람 사실 저는 차성원이에요. 왜 차성원한테 실망을 했냐면 저는 이제 연기를 볼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이런 말을 쓰거든요. 야, 그 사람 각성했다고. 각성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연기력이 그냥 쏘쏘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빡치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그거죠. 제가 대표적인 각성 배우 중에 꼽는 사람이 여자 중에서는 김민희가 있고 남자 중에서는 이정재가 있거든요. 이정재가 제가 중학교 때 나온 태양은 없다. 이것만 봐도 연기가 진짜 별로였어 사실.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정호성도 연기가 좋지가 못했는데 그 정호성보다도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관상에서 나오는데 관상에서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야.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나를 의심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괜찮고 언제부턴가 이정재가 연기를 너무 잘해. 내가 봐도 너무 잘해. 그래서 난 이걸 각성했다는 표현을 쓰는데
그 각성자 중에 한 명이 제가 넣은 사람이 너무 차성원이거든요. 난 차성원 언제 각성자라고 이렇게 딱 넣었냐면, 차성원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중에서 하이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별로 유명하진 않아.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보는 건데, 거기서 차성원이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감정선이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와 이 사람 각성했네, 각성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근데 그 각성했다고 생각했던 차승원이 독자에서 보여준 연기가 사실 너무 실망이었어. 그 브라이언이라고 해서 약간 할렐루야 하는 뽕쟁이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.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실망했고, 두 번째 이제 실망했던 게 이제 저는 류준열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제가 류준열이 그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게 뭘 봤냐면 더킹에서 봤거든요. 더킹에서 보면 이제 발리에서 자살한 조인성이랑 이제 정우성,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 정우성이랑 그리고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 형 누구지? 배성우였나? 뭐 이렇게 나온 영화가 있는데, 영화란 게 보면 약간 그런 기대치 같은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제 정우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은 해야겠지? 그리고 이제 뭐 조인성이 나온다 이만큼은 해야겠지? 근데 둘이 같이 나와 이만큼은 해야겠지? 딱 더킹이 딱 그 정도로 딱 채워준 영화거든. 근데 거기 류준열이 조인성의 그런 젊은 시절에 이제 친구로 나와서 이제 깡패 역할을 하는데, 전라도 깡패 역할을 하는데, 난 그때도 보면서도 류준열 혼자 뭔가 그 역할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. 근데 그 느낌을 독전에서도 똑같이 받았거든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연기가 텔레비에서 봤을 때 그 뭐,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나왔다가 영화에 나왔을 때 뭔가 한계에 부딪힌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잖아. 공통적으로 드라마에서 나온 건 뭔가 일상적인 캐릭터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나의 역할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지. 내 생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, 영화에서는 그 역할이 좀 뭔가 좀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유니크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. 대표적으로 류준열이 했던 이 선생 역할이 그랬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이제 여기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. 류준열이 딱 그랬거든. 그래서 아, 더킹에서도 그랬고 이 사람도 이랬구나. 그래서 이제 나는 류준열이 아 얘는 근데 왜 자꾸 영화에 나오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했고, 내 친구랑 그게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해봤어. 그 결과가 뭐냐면 류준열이 탈이 좋아. 탈이 좋아. 옛날 같은 경우는, 옛날 영화는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 정해져 있던 거 같아. 약간 호감형 배우였던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뭐 박중훈이라던가 뭐 한석규라던가 장동건이랑 약간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다면, 지금은 약간 개성 있는 마스크를 좋아하거든요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람이 있죠. 젊은 애들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요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김우빈이거든요. 김우빈이 전 친구 나올 때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언제부턴가 보면 사람이 마스크도 괜찮고 캐릭터 좋고 연기력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김우빈이 확실히 좋아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우빈 보면 어떤 느낌 드냐면, 좀 진짜 잘생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그게 되게 잘생긴 티라노사우루스 김우빈을 보면. 근데 류준열을 보면 약간 탈이 그런 느낌이지. 탈이 뭔가 되게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류준열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제 가장 실망했던 부분들이 그지. 일단 감독이 이 사람이 박해영이라는 사람인데, 뭐 경성학교라는 영화는 보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 유일하게 필모그래피 중에서 성공한 게 26년이었거든요. 사실 저는 26년도 보지는 않아서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그 작품들 보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뭐 이혜영 감독이 돼도 뭐 각자 다른 나름 이게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 나랑 비슷할 거야. 사람 관점이 비슷하거든. 그래서 나도 이제 아, 이 사람 작품 이제 걸러야겠다. 왜? 이 사람은 버터랑 오징어로 버터구이 오징어를 했는데 맛이 없게 만든 사람이니까.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, 뭐 차승원의 연기나 뭐 이렇게 류준열의 연기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, 사실 이게 보면 감독이 제일 개새끼거든. 이게 난 맨 처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가장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거였지. 내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내 친구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, 야, 이 감독 누군데?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몰랐어.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감독들은 다 알잖아. 봉 감독이라든가 뭐 류성환 감독이랑 다 알잖아. 모르더라고. 내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, 이 감독은 안 좋은 것만 다 배운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그 사람한테. 그러니까 첫 번째 안 좋은 게 뭐냐면,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야. 뭔가 반전 영화라는 게, 우리 초창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 반전 영화의 대부 같은 게 보면 유주얼 서스펙트로 가잖아요. 그 전런발이 개새끼 이렇게 가고 뭐 식스센트 이렇게 가는데, 근데 이제 그런 반전적인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아는 거죠. 관객들도 이제 야 설마 류준열을 이 선생으로 하진 않겠지. 설마 그런 진행을 하겠어 하는데 그걸 어김없이 쓰는 거야. 그걸 어김없이 쓰는데 놀랐고, 마지막 이제 총 땅 쏘고 열린 결말을 끝낸 거. 또 열받는데,
근데 이제 가장 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, 조진웅이 극 중에서 이 선생을 진짜 잡고 싶어 한단 말이야. 정말로 이 선생을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해.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야. 설명이 안 되었어. 조진웅이 왜 저렇게까지 이제 광적으로 이 선생을 잡고 싶어 하지?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, 이제, 이 선생이 류준열인데, 아니,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극중에 진짜 마약왕이란 말이야. 마약왕인데, 아니, 이 새끼는 도대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약을 팔아 제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, 시나리오가 일단.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, 그 진행에서도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야. 그리고 난또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, 사실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, 나 김성령 되게 좋아하거든요. 성령이 누나 너무 좋아해. 진짜,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, 근데, 갑자기 씨 나온 지 10분 만에 국밥 먹다가 퍽 죽어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고. 근데 포스트는 떡 잡혀있어. 포스트는 약간 비중 있는 것처럼. 그래서,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게 내가 올해 본 영화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졸작이었던 것 같아. 내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. 결론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아쉬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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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것도 좋게 얘기했을 때이 정도고,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믿을 것도 없는 거죠. 항상 그렇잖아요.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걸 곧이곧대로 다 다 밟아가서 이 포텐 터진 경우가 있잖아요. 이 영화가 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이제 영화 시나리오가 조금만 이제 좋았고 개연성이 있었더라면, 뭐 예를 들어 이제 조진웅이 왜 극중에 그렇게 분노한지에 대한 설명과, 그리고 각 인물 간의 개연성 같은 거죠.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단은 이 선생이 첫 번째로 리즈니럴 수가 없는 거지. 이런 것들. 그리고 이제 그냥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은 감독이야.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차승원 씨의 연기, 내가 뭔가 하이힐에서 봤던 그 전율에 돋는 그 연기에 반에 반에 반도 못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, 여러 가지들이 있고, 그래 조진웅 연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 스토리나 이런 것들 개연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몰입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, 가장 열받는 게 결국엔 따지고 보면 이 선생이거든. 이 선생이랑 마지막 열린 결말이란 말이야. 근데 만약에 내가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, 내가 감독이었으면 극중에 이제 류준열이랑 나왔고 이제 약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. 약간 이렇게 장애인이라서 소화를 이렇게 한 애들이 있는데,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그랬을 거야. 마지막에 이제 차승원이 이제 딱 잡히는 장면에서, 거기서 이제 류준열이 이 선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얘가 에 거리다가 걔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 선생이 그렇게 되고 싶었냐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훨씬 괜찮지 않나, 이게? 그러니까, 이거는 사실 뭐 굳이 걔네들이 이 선생이 아니더라도, 류준열만 아니면 됐어, 이 선생이. 설마 류준열이겠냐?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, 류준열만 아니면 되는데,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낫을 걸 말이야.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걸 그대로 다 밟고 간 거지. 다 밟고 가고. 그럼 마지막 조진웅이 총 쏜, 그것까지도.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잖아. 마지막까지도. 마지막 순간까지도. 그 열린 결말에도 이게 딱 끝나면 짜증이 나잖아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밟고 지나가니까. 뭐 결론적으로 제일 나쁜 거는 감독의 무능함이죠, 일단은. 감독의 무능함인데. 그것 말고도 여러 배우들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,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류준열이란 배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게 얘기는 안 했지만,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 그 연기가 뭐 겉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말을 했지만, 근데 친구랑 얘기해본 결과 류준열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일단 마스크가 굉장히 좋잖아. 탈이 되게 좋잖아. 그러니까 똑같은 역을 한다고 했을 때, 똑같은 역을 한다 할 때, 만약에 류준열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나리오가 진짜 뻔하디 뻔한 거라도 연기를 굉장히 잘했잖아. 이 선생 역할을. 류준열이 정말 연기를 했다. 이 선생 역할을 딱 변하는 그 순간에, 진짜,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. 그 광해에서 이병헌이 보여줬던 거 있잖아. 똑같은 사람인데, 눈빛만으로 달라 보이는. 그 정도 포텐트 뜨는 연기를 딱 보여줬으면,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딱딱딱 다 밟아가는 그런 뻔한, 그런 파멸의 영화임에도 이걸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결국엔 그게 또안 됐으니 그게 아쉬운 것들이죠. 그러니까 뭐 이제,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류준열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, 아, 그 얘기를 듣고 이제, 내 친구랑 토의를 해본 결과, 그래,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배우긴 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 사람이 좀더 이렇게 좀 연기력이나 이런 쪽좀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. 원래 보통 이제 인간의 성장에는 그런 내적 고통을 항상 소반하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, 하루빨리 혜리랑 헤어져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